자, 수업 시작하자. 자리 앉아. 뭐야? 아, 칠판 또 안 지웠어? 아니, 주번 누군데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야? 어? 누구야? 아, 구속됐어? 자, 서울대, 연대, 고대. 지금 여러분 선배가 여기 출신 때문에 화가 많이 났잖아. 이거 어딘지 아는 사람? 화물, 연대. 화물연대. 아, 참. 선생님, 네,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화물고대는 없습니까? 왜 화물고대...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려면 뭘 해야 되지? 검찰총장! 아닥.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. 그치? 자, 그럼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? 눈썹 문신! 아닥! 공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어? 제대로 된 공약이 있어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다 이거지.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공약을 세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. 먼저 첫 번째, 표필리즘. 들어봤어?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.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. 근데 왜 인기가 있겠어?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.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 아니야? 이게 제대로 이행만 되면 뭐가 문제겠어? 자, 예를 들어볼게.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. 지난번 대선 때 기억나지? 1번을 뽑는다? NO! 1번은 심는다! 이렇게 말하면서 천만 탈모인의 지지를 받고 완전히 히트를 쳤잖아. 너 많이 날아가는데 너 혹시... 그래서 제가 1번 찍을... 이것도 지난번 대선 때 여러분의 선배가 이 공약으로 인기를 확 끌었잖아.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빠른 새끼들 때문에 막 족보가 꼬인 게 한두 번이야. 생활 밀착형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필요한 거라고. 아, 선생님, 그래도 그 인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? 인기? 그렇죠. 웃기지 뭐. 내가 돈을 살 거야. 참 저... 미안합니다. 자, 생각해봐. 코로나 지원금 그런 공약. 이런 거는 뭐 너도 나도 다 내세웠잖아. 나라 망한다, 막 곳간 털린다, 어쨌든 돈 준다는데 누가 싫어해? 누구는 100만 원 받고 누구는 몇십만 원 받고 자별 문제 어떡합니까 이거? 어? 아, 그래서 뭐 받을 거 안 받을 거야? 아, 그... 받을 거 안 받을 거야? 선생님 받으면 받을 거 안 받을 거야? 받을 거 안 받을 거야? 저 선생님 아니, 받을 거 안 받을 거야? 받을 거 안 받을 거야? 자, 그리고 또 다른 공약 하나 더. 이거는 솔직히 나한테 조금 불리한 공약이긴 한데 여러분들이니까 특별히 말해주는 거야. 미남미녀 과세법. 생각을 해봐. 잘생긴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.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자는 이 정책, 이거 얼마나 공감한 사람들이 많겠어. 그럼 저도 세금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겠네요. 너는 10%만 환급이야. 자, 다음 두 번째 공약 세우는 법. 지킬 수 있는 공약.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지킬 수 있는 공약, 지킬 수 없는 공약 이런 거 다 구분한다고. 자, 누구처럼 막 월 몇백만 원씩 주고 뭐 알기 나오면 뭐 1억 원씩 주고 누구를 구속 수사한다고 했다가 자기랑 결혼 수락하면 뭐 면책해준다고 하고 어? 이런 말. 선생님, 그거 혹시 제 얘기입니까? 하하. Right now. 내 눈을 바라봐. 내 분필 바라봐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분필이 공중부양을 했어요. 자,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내세우면 안 되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들만 내세우란 말이야. 자, 이번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선거 때 집값 꼭 잡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공약 세웠잖아. 그거 그래서 집값 지금 잡았어 못 잡았어? 아, 선생님, 그거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. 그래서 집값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? 아니, 그런 것이 아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? 아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? 아, 떨어지게 떨어졌죠. 그러면 공약은 잘 지킨 거야. 응? 박수 쳐줄게. 저거는 어떻게 선생이 됐노? 자, 대통령 공약 세우는 법 마지막은 바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이야. 아니,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그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. 공약도 마찬가지란 말이지. 막상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,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장명 센스야. 지난 대선 공약 중에 가장 이슈가 된 공약이 뭐야? 월드컵 16강? 벤투 아니야. 대통령이야. 이거잖아. 여성가족부 폐지.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.
그럴 때 내가 말한 이 장면 센스, 장면 센스를 발휘하면 되는 거지.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잖아. 그러면 그거는 배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명칭 변경하면 여성가족부 있어 없어?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 아니, 없어? 안 보이. 아니 있어 없어? 아니 없. 있냐고 없냐고? 그 있냐고 없냐고? 나 여기 못 다닐란다. 그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일러야겠어. 엄마가 학비 내줘?